가장 궁금한 스탠다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 IT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논란의 중심에서 있던 스탠다드. 저희가 참 진짜 오랫동안 깁슨의 스탠다드들을 매년 봐왔었는데요. 항상 뭔가 우리가 농담처럼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농담처럼 계속 뭔가 욕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깁슨을 대표하는 레스폴 모델이면은 그냥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타가 공연하는 깁슨 대표 레스폴인데 이게 하필이면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매년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깁슨이 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떤 이상한 짓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 수많은 유저들이 융단 폭격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되게 좋게 잘 나와도 그렇게까지 큰 칭찬을 못 받는 뭐랄까 참 순환이 많은 모델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매니아층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깁슨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다행인 거는 18을 딱 봤을 때 일단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이상한 짓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우리가 한번 안도를 하죠. 야 일단은 큰 괜찮다.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일단은 그래 이 정도면은 외관상으로는 무리하지 않았어. 이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17 모델을 한 줄평을 뭐라고 줬는지 받아봤는데 가관이에요. 저는 적어도 뻘짓은 아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분명히 발전해 이거 예. 이거 중에 요거 한 거.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지퍼스가 없어지면서 트레디셔널 HP로 나누는데 이 얼마나 이 네이밍 자체가 레스폴 트레디셔널, 레스폴 스탠다드 트레디셔널, 레스폴 트레디셔널 하이 퍼포먼스. 여기서 자기네들도 이상한 걸 알았는지 트레디셔널이라는 말을 뺐어요. 이제 T를 뺐죠. 네, T를 뺐어요. 예. 올해는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깁슨은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의 뜻을 모릅니다. 네. 저희는 뭐 네이밍 센스는 우리 사장님 수준이긴 한데 네. 울트라 초대박 세일이라고 하면 진짜 울트라 초대박 깎아줘요. 네. 여기는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라고 적혀요. 그럼 한 2kg 될 줄 알았더니 네. 무거워요. 뭔 소리야 이게. 울트라 모던이라는 말을 울트라 모던이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겁나 현대적인 감량. 이게 뭔 소리야? 네, 그래서 420만원짜리 기타 378만원에 지금 할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싸? 네, 10% 그러니까 야감야감 올린 게 어느새 은근슬쩍 커스텀샵 입구까지 가있어요. 400까지 네, 400이 넘었어요. 99cm 전장, 50mm 두께, 77mm 12플랫 뒷둘레, AAA 피겨드, 메이플 탑,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아시메트릭 슬림 테이퍼 넥. 아시메트릭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대칭. 네, 비대칭 넥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이 아래쪽이 점점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을 네, 받으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넥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넥이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예, 모양새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네. 그러니까 점도 많이 했으면 주걱처럼 되겠죠. 손잡이랑 네네, 그다 푸는 데처럼. 그렇게 해서 이쪽이 어쨌든 유일하게 인체 공학적인 부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게 이 아시메트릭 넥이거든요. 아, 그거 하지 말지. 예. 네. 로즈우드 지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cm로 다소 넓은 편입니다. 테크토이드 너트고요. 지판 공률은 12-16 컴파운드 레디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컴파운드라고만 써있고 수치가 안 써있네요. 22 프렛이고요. 네. 629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버스트 버커 프로 리드 네. 이렇게 픽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원 토글 스위치, 푸시풀이 4개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다 빠져. 다 됩니다. 네, 알루미늄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입니다. 자, 무게 쏘는데 네, 무게를 꽤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일단 모르겠어서 4를 썼습니다. 3.58 썼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친구가 미안했어요. 친구가 미안했을 걸 그랬네요. 7.6 자기가 맞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맞췄어요? 네, 저는 2.4 차이 나고요. 네. 선생님은 1.8 차이 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네, 3.76 와 4패 4패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작년에 제가 선생님 그 무게대전 1등 해갖고 네. 18만원짜리 잭 2개 네. 36만원어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 그 무게를 맞출 수 있는 그 모든 기운들이 쫙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아, 올해는 그 선생님이 크립토나이트 같은 거군요.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큰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게 다 열리는 거야. 이거 하면은 볼륨도 안 먹습니다. 네. 아야. 완전 개방 풀시풀. 아유, 좋아요. 자, 마샬. 좋네 이거. 그래도 소리는 좋네요. 네, 소리 좋아요. 이게 소리로 다 다 그 입대까지 잃은 거 다 만회해요. 팬더에서도 그냥 기름이 줄줄줄. 아 근데 소리가 되게 좋네요. 원래 스탠다드는. 아 양칼 맞은 소리까지 해서. 아, 좋습니다. 아. 마샬은 좋네요. 마샬은 더 좋겠죠 뭐. 어허. 아 소리가 좋네요. 소리는 희한하게 소리가 좋아. 저희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스탠다드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그런 뭐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막 행실이 막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하여튼 평상시에 욕을 정말 많이 먹는데 막상 작품을 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갖고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와 맞아들어, 진짜 막. 잘한다 이러고 네. 막 보고 막 대배우 막 이러다가 평상시에 아이고 저러고 살아도 되나 막 이러면서 막 또 음주운전했어 막 이러고 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걸 바라보는 것 같은 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좋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굉장히 싫습니다 뭔가 아이고, 이 느낌이 네. 아 근데 소리 좋네요.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17 스탠다드입니다. 2017 색깔이 좀 흐리멍덩해요. 약간 여기가 더 뭐 또 색깔 이름이 화사? 또 있어요. 또 네, 뭐. 화사하게 좀 더 약간 이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딸기 색깔. 네, 딸기 색이에요. 네, 이건 그 약간 그냥 시뻘겋고요. 네, 이건 도마도 색깔, 딸기 네, 색깔. 도마도 딸기. 네. 이 17은 과연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개인 상태에서 마샬 앰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톤은 뭐 17도 좋았네요. 좋네요. 네. 근데 뭔가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뭔가 느낌이 되게 더 자연스러운 네. 느낌이랄까 톤 자체가. 저거는 이제 그 다시 이렇게 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 2년이나 정신 덜 차린 듯해. 네.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잘 뭉쳐지는 네. 느낌입니다. 톤이. 그러니까 뭐 같은 거 계속 만들다 보면 좀 기술이 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같은 기술자긴 한데 네. 초반에 만든 작품 이건 약간 좀 후기자 네. 그런 느낌. 조금 더 톤이 찰지게 뭉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뭉쳐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약간 올해 커스텀 여기 레스폴 스탠다드는 가격대도 커스텀 샵의 초입까지 근접을 했는데 톤의 퀄리티도 거의 그 정도 근접했네. 수준까지 근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소리가 아니라 한 88 올림픽 할 때쯤 그때 소리, 그때 메탈 소리라, 그때 하드락 소리, 네. 그게 좀 풍족하고 네. 풍부해요. 소리가 풍부해, 네. 표정도 풍부하고 좋습니다. 풍요로운 정말 그런 네. 레스폴이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정말 너무 다행인 거는 그렇게 크게 욕할 거리가 없다는 거. 네. 네. 사실 울트라 모던 웨이트 릴리프 이래놓고 4kg가 넘으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네, 근데 괜찮아요. 3.76. 네, 일단 괜찮아요. 이것도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리고 뭐 쓸데없는 큰 뻘짓 없고요. 네. 네. 엄청나게 욕을 먹을 만한 만행 없고요. 그리고 톤 괜찮았고요. 네. 네, 뭐 올해는 뭐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조평 가겠습니다. 2015화의 페다 커스텀샵 타임머신 1951 텔레캐스터 헤비랠릭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신년 그 초반에 깁슨 커스텀샵, 펜더 커스텀샵을 양일 연속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그런 시리즈를 했었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초라 이제 버즈비 요리 잭팟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배팅을 하고 계신데요. 조폭이 엽기토끼님, 깁슨이 기름이라면 펜더는 프로틴 파우더, 수분마저 제로. 한 줄평. 기름이 뭐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 기름이 뭐야? 너 기름이 뭐니? 뭐야? 이런 느낌인데요. 기름이 뭐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예.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운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는 건 알겠으니까 사생활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국어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컴파운드가 뭡니까? 컴파운드가 웨이트릴리프 저기 사전 찾아서 보내주고 싶다 우편으로. 어떻게 보내드릴까? 작년에 우리가 작년 점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7, 17의 점수가 선생님이 8.5, 네. 제가 8이었거든요. 네.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제가 8.5, 8.5. 제가 조금 올라가. 아, 그러네. 여기 소리가 좋아. 약간 부드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네. 네. 후기작에 조금 더 점수를 넣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뭐랄까 깁슨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진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거워서 그래요. 모든 웨이트 릴리프 때문에.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깁슨 정말. 아, 나 이거 진짜 체념이 안 돼. 그리고 이 브랜드는. 아, 난 뭐지. 팬더는 약간 체념이 되거든요. 네. 아유, 그래, 너는 그래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아유, 넌 아직도 왜 그러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정말 아주, 아이, 죽겠어요, 정말. 깁슨 팬더 할 때. 네, 올해 스탠다드는요, 여러분,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올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트레디셔널 모델도 뭐 나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뭐 스튜디오 또 뚜락 나오는데, 스튜디오. 네, 앞으로 또 나오는 모델들. 올해는 여러분들 그렇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지켜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깁슨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Yeah. 네, Gear Times. Double Times.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